안녕하세요. 배아트 TV 이상실입니다. 저는 이제 평소에 백패킹을 좀 많이 하는데, 백패킹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배낭 무게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게 무릎 쪽에 이렇게 무리가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. 우리가 등산을 하거나 산행을 한 다음 날 다리에 근육이 뭉치잖아요. 이거는 무리한 산행을 한 이유도 있겠지만, 그것보다는 우리 등산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틱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모든 무게가 그 하체에 집중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 근육이 무리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스틱을 항상 이용을 하는데, 일반 등산 스틱법이 있고 노르딕 워킹 스틱법이 있습니다. 저는 이두 개를 혼용을 해 가면서 그 산행을 하거든요. 그래서 30kg 가까이 되는 배낭 무게를 짊어지고 가더라도 저는 하체에 근육이 뭉치질 않아요. 저는 뭐 산행 오래 하다 보니까 등산 스틱법은 어느 정도의 좀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, 이제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는 저도 잘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한국 노르딕 워킹 협회 회장님이시자 코치를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신 코치님을 좀 모시고 앞에 저한 10회 전후 정도 되는 그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박상신 코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한국 노르딕 워킹 협회 회장님이시고, 또 그런가요? 우이점 오덜루 매장도 그 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죠. 많이 바쁜 와중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. 우리 인연 한 10년 정도 됐는데, 10년 넘었죠? 넘었죠? 그죠? 네. 이름이 같아요. 이상신, 박상신. 그래서 좀 빨리 좀 친해졌고요. 노르딕 워킹이 제가 알기로 좀 북유럽 쪽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,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. 근데 이유가, 북유럽 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보급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, 그뭐 어떤 뭐 장점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. 네. 이상신 작가보다 훨씬 완벽하게 서울말을 구사하는 노르디워킹협회 협회장이자, 저 완벽한 설명을 쓰고 있는데요. 네, 제가 더 완벽하지 않습니까? 협회장이자, 네, 헤드코치이자, 머리가 큰 코치이자, 예. 네. 박상신입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단하게 노르딕 워킹 뭐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노르딕 워킹이 뭐냐면요. 유래는 북유럽 쪽 맞습니다. 그 북유럽 쪽에 스키 강국인 핀란드의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겨울에 눈이 많은데 여름철에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. 여름철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눈이 없는 여름 맨땅에서 그냥 평소에도 늘 이렇게 스틱을 갖고 마치 스키를 타듯이 평소에도 워킹을 한 거죠, 이렇게.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체육과 대학생이 보고선 연구를 한 거예요. 이게 과연 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. 이 스틱을 갖고 그냥 걸어도 근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몸에 전신운동 효과가 있고 굉장히 몸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게 논문이 발표됐어요. 그 이후부터 이런 워킹을 이 스키 스틱 같은 이 스틱을 이 짝대기를 들고 걷는 방식이 노르딕 워킹이다. 원래는 노르딕 스키에서 유래됐거든요. 그래서 이 노르딕이란 말 자체는 북쪽, 노스라는 뜻이에요. 그쪽 언어로 노르딕 노스, 북유럽, 북방의 북쪽이라는 뜻입니다. 그쪽에서 유래됐다. 그래서 노르딕 워킹 이렇게 유래가 된 거죠. 우리가 아마 노르딕 타이어 많이 들어보셨죠? 겨울철에 쓰는 그런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. 겨울에 쓴다. 스키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게 된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. 일단 모든 운동 자체가 예. 다 좋긴 하겠지만, 맞습니다. 이 노르딕 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, 몸에 좋아지는 뭐 장점들이 있을 거잖아요. 아, 몇그 개, 몇 개 중에 많은 장점 중에 몇 가지만 추려볼게요. 한 7가지 정도만 추려보면은 우선은 이 노르딕 워킹은 생각보다 스틱을 갖고 걸으면 전신 운동 효과가 있어요. 몸의 90%에 누가 넘는 근육이 다 움직여요. 아주 유기적으로. 예, 실제로 그렇습니다. 이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짝대기만 짚고 걷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상 해보면은 이 전신운동 효과가 있습니다. 그게 첫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 전신운동 효과가 있다. 예, 두 번째로는 등산도 그렇지만 이 지붐으로 해서 무릎, 관절, 예, 척추, 예, 허리 뭐 이런 모든 그 관절들을 예,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.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
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예. 더 맞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예.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내지는 생활 습관병이라도 여러 질병에 의해서 재활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. 아, 이 재활을 할 경우에 다른 어떤 운동보다 안정적으로, 예, 물론 뭐 하드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활 운동을 할 경우에, 재활 훈련을 할 경우에 안정적으로 이 전신 운동을 도와주고 혈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재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. 실제로 유럽, 특히 독일 쪽에서는 이 수술 후에 이 재활 처방을 이 노르딕 워킹으로 내리기도 합니다. 예.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죠. 또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스틱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예, 운동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점도 있고요. 예. 여러 장점이 있죠. 지난번에 내가 강좌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예. 그때 이렇게 보니까 커플로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그래서 예, 이제 예. 그런 걸 보면서 야, 이거 퇴근 후에 가족끼리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. 그럴 때 뭐 부부랑 같이 이렇게 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커플이 같이 하면서 특히 예, 아까 이제 장점 중에 이 자세를 교정하는 장점이 있거든요. 이게 짝대기 우리가 생활 평소 생활 습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 삐뚤어지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증이 많이 유발되는데 맞습니다. 이 짝대기 하나만 듣는 것만으로도 자세를 바르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. 본의 아니게 자세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서로 자세가 서로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뭐 허리가 굽었다, 뭐 예? 허리를 펴라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커플로 아니면 그룹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. 사실 우리가 이 살면서 특히 학창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 기본적으로 노르딕 워킹 이전에 워킹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? 그동안? 없죠. 그렇죠. 워킹법이라는 게 없죠. 학창 시절에 뭐 여러 가지 뭐 구기도 많이 했고 뭐 띵틀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 뭐 턱걸이도 하고 뭐 이런 거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 필요한 워킹이 이런 것이다라고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없죠. 예.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그 근본적인 어떤 물음을 할 수 있는 이제 다시 이 원초적으로 이 워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노르딕 워킹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워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. 그래서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워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잘못된 걸음걸이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어떤 차렷 자세가 필요한지 예, 이런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끔 되는 거죠. 예. 그러면 우리가 1일 만보 걷기 뭐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걸음길에 예. 좀 더 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예. 하는데 만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대로 걷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이게 사실 잘못 걸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아 이게 사실 만보라 그러면은 뭐 보통 성인 걸음걸이로 6, 7km가 되는 거리인데 이거를 잘못 그동안 평소에 해왔던 안 좋은 자세로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. 내가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. 뭐 팔자 걸음도 있을 거고 약간 구부정할 수도 있을 거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이런 자세로 평소에 워킹에 임하던 자세를 그대로 걷게 되면 안 걸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걸을 것인가에 대해서 합니다. 10회 거쳐서 제대로 걸어서 독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만 걸어도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음걸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이제 우리가 네. 걸어온 습관 때문에 체형이 바뀌어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러면 우리가 이 걸음걸이라든지 이 체형들이 바뀌어질까요?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, 맞습니다. 그게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누군가 봐줘야 돼요.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커플, 뭐 부녀지간, 부자지간, 친구지간끼리 같이 이렇게 서로 모니터를 해주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새로운 스포츠를 뭐 스키를 배운다든지 뭐 새로운 골프를 배운다든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뭐 30년, 40년, 50년 동안 갖고 있던 이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돼요. 내가 평소에 팔을 안 흔드는 어깨를 약간 구부정하고 이런 걸음걸이가 어느 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. 이렇게
이런 걸음걸이가. 그렇죠. 야, 그 꾸부정 걷는 게 배를 내밀고 걷는 이런 보통 전형적인 한국 양방 걸음이라고 하죠. 이렇게 양방 걸음 이렇게 걸음걸이가 어느 날 안 바뀌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대로 제대로 걷는 방법을 걷고 있는지를 촬영을 한다든지 뭐 꼭 그럴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봐줘야죠. 이게 이번에는 어깨를 좀 써야 되는데 어깨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깨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본인은 몰라요. 또 내가 어깨를 이 앞뒤로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돼요. 어깨가 이렇게 아싸 이렇게 흔들 수도 있거든요. 노르딕 워킹이라는 거는 어깨를 좀 오픈시키면서 이렇게 전신 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적이죠. 네. 근데 이제 스틱을 사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네. 그거는 어느 정도 되잖아요. 이게. 네. 근데 스틱을 안 썼을 때는 네. 또 돌아가지 않냐는 거지. 이게 이제 그냥 하다 보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이 노르딕 워킹 스틱을 갖고선 걷다 보면 이제 자세가 교정이 되면서 상체를 쓰게 되거든요.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.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를 일단 몸이 먼저 느껴요. 그래서 이거를 아는 순간부터는 내가 어깨를 상체를 이 하체에 맞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니까 막 액션을 크게 합니다. 이렇게 액션을 크게 하나 또 크게 하다가 이게 몸에 배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리가 되는 거죠. 살짝 열리죠. 이런 식으로. 예. 그렇게 뭐 맨날 이렇게 막 그냥 싹싹싹 이렇게 걸으면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. 그렇죠. 이렇게 오버 액션에서 풀어주고 나중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딱 고착이 돼요. 습관이. 그래서 열리죠. 자연스럽게. 아주 부드럽게 열리죠. 이렇게. 과도하지 않게. 이 걸음걸이가 궁극적으로 이 노르딕 워킹이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애초에 우리가 네 발로 기다가 걸었듯이 두 발로 보행하지만 마치 네 발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체를 하체에 맞게 유기적으로 예? 아주 리드미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. 우리가 지금은 생활 습관 때문에 대부분의 80, 90%의 분들이 상체를 안 쓰셔요.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걷는다는 거죠. 내가 오늘 열심히 걸었지만 상체는 가만히 있고 이 몸은 그대로 꼿꼿이 있고 하체만 열심히 걸은 거예요. 하체만 이렇게. 팔은 흔들었지만 팔만 흔든 거죠. 이 팔에 따라서 사실은 부드럽게 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리드미컬하게. 자, 이게 이렇게 걷는 민족이 있어요. 뭐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흑인들이 우리 동양인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상체를 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주 소시적 어렸을 적부터 상체 쓰는 습관이 있어서 평소에도 가만 안 있죠. 이렇게 뭔가 리듬을 타죠. 이렇게 아우 상신 헤이 맨 왓썹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꼭 음악이 없더라도 얘네들 걸음걸이는 리듬이 있어요. 항상 이렇게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와는 다르게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관에 들어가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, 한국인에 비해서 굉장히 꼿꼿해요. 자세가. 그게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흑인들의 생활 습관 자체에 이 하체 맞게 상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있는 거예요. 운동학적으로. 또 이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르신들한테 다른 선물보다도 이 워킹 노르딕 워킹 스틱을 선물하셔가지고 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도 아주 좋은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죠. 예. 지팡이가 예, 안정적으로. 예. 시골에 가 풍경에 보면 이 부모님들이 전부 다 유모차를 앞에 밀고 다니고. 아 그렇죠. 이렇게 저때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. 이게, 봤어요. 네. 안 넘어지려고. 그렇죠. 그런 분이 예. 계시거든요. 예.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이 스틱을 사드리면 이 지팡이로 쓰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예, 그게 완전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그 애는 어떻게 쓸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스틱을 들으면 그래도 또 앞에 찝으시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치. 상체가 조금씩 써지는 거죠. 펴지기도 하고. 이제 보통은 지팡이를 한 개 네. 쓰시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뚜껑이신 분이 계시는데 같이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내 안정적인 기저면이라고 그러는데 안정적인 면을 확보하면서 낙상방지도 되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체 쓰게 됐거든요. 짚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예, 그래서 예, 부분도 조금 풀 수 있을 예,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이 운동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. 안정적으로 운동이 되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똑같은 걸음을 걷더라도 어떤 운동이 더 많이 되는 거죠. 특히 이 노르딕 워킹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
요 끈이 있거든요. 여기서 이 예,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 펌핑 효과가 있는 요 스틱을 쓰게 되면은 더 좋은 예, 운동 방법인 거죠. 예. 야, 이게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, 앞으로 워킹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지금 저는 이제 등산 스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. 저는 이걸 주로 사용하니까 산을 사다 보니까.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 그 노르딕 워킹 스틱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나중에 또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이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도 틀리거든요. 네.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. 네. 그리고 제대로 한번 걸어보자. 이왕 하는 운동 제대로 하자.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10회 정도 해서 노르딕 워킹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르딕 워킹을 통해서 우리 몸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네. 다음 시간에부터 실질적인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네, 그런 네. 강좌를 진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, 기대됩니다. 네. 네.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